대학교 생활영어 함께 공부할 저는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챕터 13 하원하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고 때 또 기관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의 상태를 살펴볼 때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라는 표현이요. 뭐 이거는 사실 남편한테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가족들이 하루 동안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모였을 때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라는 표현이죠. 네, 익혀주세요. 쉽죠? How was your day? 오늘 어땠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아이가 뭐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대답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Did you have a fun day? Did you have a fun day? 오늘 재미있는 하루 보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아이가 yes나 no로 좀 대답을 정리하기가 더 용이해지죠. 자, 그 다음에 하원하고 오면 우리 애기들 좀 배고플 수 있죠. 그럼 엄마가 당연히 배고픈지 물어봐 줄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우리 옛날에 배웠었죠? Are you로 상태 묻기.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배고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애가 배고프다고 하면요. 좀 간식 뭐 줄까? 라는 표현이에요. 간식 뭐 먹을래? What do you want for snack? What do you want for snack? 그래서 What do you want 다음에 for 하고 snack을 하면 간식으로 무엇을 원하니? 라는 말이 된답니다. 자, 우리 네 개의 질문을 배워봤는데요. 아이가 하원하고 오면은 자, 오늘 하루 어땠어? 배고파? 간식 뭐 줄까? 이런 표현들 차례차례 다 한 번씩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와 함께 연습해봐요. 아이들이 하원했어요. 이제 엄마들이 맞아주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저와 같이 상황극 해볼게요. 자, 아이가 내렸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 물어봐 주세요.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오늘 어땠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럼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자, 그럼 엄마가 좀 정리해 주기로 했죠. 오늘 재밌는 하루 보냈어? 오늘 재밌는 하루 보냈어? 어떻게 한다고 했죠? Did you have a fun day? Did you have a fun day?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더니 아이가 yes 하고 대답해 줬어요. 그래서 Did you have a fun day? 물어봤는데 아이가 yes 했어요. 그럼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줘야겠죠. 네가 좋은 하루 보냈다니 엄마도 기쁘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해볼게요. 나도 기쁘다. 나도 행복하다. I'm happy that you had a fun day. I'm happy that you had a fun day. 너가 좋은 하루 보내서 엄마도 기뻐 라는 표현이에요. 네, 이 이후에는 뭐 배고파? 간식 뭐 줄까? 이런 표현으로 대화를 이어가시면 되겠지요. 네, 오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표현들? 아이가 기관에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잘 외워두셔서 아이 하원했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또 만날게요. 엄마 표현어를 하는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See you later!